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비안의 대형 밀폐형 타입의 리미티드 에디션 메디테라니아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비안은 이탈리아 디자이너 출신의 로베르토 파를레타가 1995년 체코에서 설립한 스피커 전문 브랜드로서 가구적인 마감으로 애호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자비안에는 밀폐형 타입의 스피커가 몇 기종 있습니다. 이 스피커 역시 덕트가 없는 밀폐형 스피커입니다. 덕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덕트가 없습니다. 보시면 지금 일반적인 스피커와 다르게 덕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메디테라니아의 또 다른 특징은 스캔 스피커의 고급 유닛을 채택하였다는 점인데요. 보시다시피 두 발의 스캔 스피커 레벨레이터 우퍼와 한 발의 스캔 스피커 레벨레이터 미드 우퍼 그리고 또 한 발의 29mm 점착형 소프트 돔 트위터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애호가 분들께서는 혹시 이 스피커가 대형 밀폐형 타입이기 때문에 울리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다행인 것은 자비안의 카탈로그에 겁을 잔뜩 준 것에 비해서는 실제로는 울리기가 쉬운 스피커라는 점입니다. 고급 앰프로 물려주면 마치 이 스피커는 정정현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처럼 사뿐하고 나긋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소출력 앰프로 제대로 구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MD들이 많은 앰프들을 매칭을 하면서 발견한 아주 멋있는 매칭인데요. 미리어드 MI 올인원 플레이어입니다. 이 올인원 플레이어의 출력은 그렇게 강력하진 않지만 실제로 메디테라니아와 매칭을 해보면 구동력 부족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나긋하고 상쾌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메디테라니아를 고려 중이신 유저께서는 심플한 조합으로 한번 이 올인원 플레이어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자비안의 메디테라니아 스피커는 제조사에서 밝힌 스펙과는 달리 실제로는 구동이 상당히 용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비안 스피커는 진공관 앰프와도 매칭이 상당히 좋은데요. 마그나스의 RV2 진공관 인티 앰프와 매칭을 하면 상당히 좋은 질감과 스케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관 앰프로 들어본 자비안의 메디테라니아였습니다. 이번에는 덴센의 프리파워 분리형 앰프를 한번 들어보시겠는데요. 덴센의 앰프의 특징은 전원부가 매우 충실하기 때문에 순간 전류 공급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 특성이 아주 뛰어나고 스피커를 장악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실제 그런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 정도 대형기면 그리폰과 같은 하이엔드급 앰프를 매칭한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그리폰 앰프와 매칭된 소리는 마치 정전연습회에서 나는 호화로운 질감을 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이나믹한 밀폐형 스피커의 장점에 대형기만의 스케일, 그리고 정전용 스피커에서 느낄 수 있는 질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자비안의 리미티드 에디션, 지금 AV 프라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